안녕하세요. 손그림 일러스트 강사 박현진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쭉 이어서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패턴 일러스트들, 소품 일러스트들, 그리고 뭐 패션 일러스트, 그다음에 동물과 식물들 그런 것들 일러스트들을 접목시켜서요. 좀 나만의 스타일로 좀 일러스트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좀 활용해서 내가 꾸미고 싶은 그런 공간들 꾸미는 것까지 한번 같이 또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꽃 일러스트 활용 편에서 꽃 일러스트들을 이용해서 다른 메인 개체는 꽃 일러스트고요. 그죠? 거기에 서브적으로 뭔가 다른 내가 그리고 싶은 요소들을 하나 더 접목시켜서 그리는 거 한번 같이 해보셨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제가 그리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의 꽃을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메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을 그려 넣어주면서 디저트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 맛있어 보이면서도 예쁜 그런 그림 카드처럼 연출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도 같이 좀 다양한 발상을 하면서 재미나게 그림을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는 규격화된 그런 종이 위에 그리는 것까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그림을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떤 커리큘럼대로 기초부터 조금씩 그림을 그러니까 손그림 일러스트들을 배우고 계시잖아요. 얘네들을 배워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얘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배워놓고서 얘네들을 나도 좀 활용하고 막 뽐내고 싶은데 어디다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림을 드로잉북에만 즐기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내 실력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좀 뭐랄까? 얘네들을 좀 많이 그려봐야지 실력이 더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잉북에도 많이 채우시면서 기본 연습은 이런 데다 하시면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를 들어 일러스트 엽서처럼 종이를 잘라서 저희가 뭐 종이를 꼭 두꺼운 거 고급지를 사실 필요도 없어요. 저도 그래요. 드로잉북을 반 접고 칼로 자르고 그리고 그 사이즈를 또 반을 접어서 칼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종이를 좀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위에 그림들을 그려서 얘를 벽에 붙여서 오너먼트처럼 활용을 하거나 또는 뭐 레시피 카드처럼 레시피들 걔네들이 글로 쓸 것을 좀 그림도 접목시켜서 좀 재미나게 표현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거나, 그죠? 책상 위에 제가 필요한 어떤 체크리스트들 적은 다음에 거기에 포인트 되는 그림들 하나, 한두 개 넣어주고, 걔들 또 책상에 붙여놓고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게 많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념일에 관련된, 기념일과 이런 어떤 웨딩 이럴 때쓸수 있는 그런 파티 이런 데쓸수 있는 그런 그림들도 그리면서 얘네들로 카드도 꾸밀 수 있다. 또는 다이어리 이런 내가 노트나 다이어리나 이런 거 기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다 접목시켜서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활용도 하시면서 개체 하나를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그려봤었던 개체 한 개만 뭐 그려서 개를 뭐 시리즈화해서 그리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소재들을 접목시켜서 좀 나만의 스타일로 풀어내고 걔를 표현해내고 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면 더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오늘 저희가 활용까지 갈 거지만 이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막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이런 거 들으시면서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런 소재와 이런 소재가 이렇게 접목되면 또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것좀 맛보기로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꽃과 뭐 다양한 소품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죠.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동물 형태를 이용해서요. 저희가 동물 형태와 꽃과 어떤 패턴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예쁜 일러스트 작품 하나 만들어내는 것까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캐릭터 그리기까지 같이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동물 형태 그리는 방법도 잘 아시겠지만 손그림 일러스트만 보신 분들은 아마 동물 그리기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아주 그리기 쉬운 동물 형태를 먼저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먼저 동물 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그리시는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귀가 큰 토끼죠. 그죠? 토끼도 다양하게 형태가 표현이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바로 귀 부분과 얼굴을 하나로 이렇게 그려주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얼굴 형태 먼저 그려주고 그 위에 귀를 그려서 토끼 형태로 그리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 형태를 먼저 오늘 가져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토끼를 그릴 거야. 그렇다면은 걔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토끼의 기본 포인트, 특징이 있죠. 그 동물이, 내가 좋아하는 동물의 신체적인 그런 특징, 상징적인 특징, 그것을 꼭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눈과 코와 입이 있겠죠. 코 옆으로 동그란 눈도 하나 그려주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토끼 얼굴 가져왔어요. 몸까지 다 그리셔도 상관없는데, 토끼에다가 패턴들을 한번 접목시켜 보는 거죠. 토끼와 함께 어떤 장면 하나 아주 작게 연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토끼 하면은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자 했었던 그 소재와 어울릴 만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시는 거예요. 먼저 한 가지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처음 그린 그 소재랑 어울리는 것을 떠올린다. 토끼 하면 떠올리는 게 얘가 초식 동물이기도 하고, 그죠? 풀을 먹고 당근을 좋아하고, 그죠? 그렇다면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을 얘도 아주 상징화해서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려서. 이런 형태로. 한 가지가 아니고,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근 패턴처럼 만들 수 있겠죠? 둥글게. 토끼 얼굴 싸듯이. 저희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컴퓨터로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완전히 똑같지 않아도 되고요. 지금 특히 이런 경우에는 색감이 똑같기 때문에 더그 형태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 한다 당근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이 정도만 해줄게요. 약간 삼각형, 역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 저 당근 위에 풀 부분도 조금 묘사가 돼야 더 당근 같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묘사. 이렇게 묘사. 자, 제가 좋아하는 토끼 캐릭터 하나 그려놓고, 그 토끼 얼굴을 중심으로 어떤 이런 식물 패턴을 넣어서 빈 공간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 도트 문 형식으로 넣어서 약간 여기 윗부분만 살짝 한번 더 둘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귀여운 토끼 얼굴을 상징화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당근 패턴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식으로 귀엽게. 어렵지 않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좀 꽃을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꽃 패턴은 단순화시키고 메인인 그림 요 머핀과 얹어져 있는 꽃장식은 좀더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었었잖아요. 좀더 심플하게, 펜시하게,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